안녕하십니까. 수원 천신용궁당 용궁도령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여름이 다 왔어요. 장마인데, 우리 물놀이 가셔야 되잖아요. 물놀이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 가면 그래. 물 조심해. 너 물 조심해. 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이분들은 물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분들. 두 가지 띠가 있습니다. 토끼띠, 뱀띠 이렇게 있는데, 뱀띠가 지금 날삼제거든요. 근데 뱀띠 분들은 물가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띠냐? 뱀띠 중에서도 33살, 89년생 기사생들. 이분들은 특히나 물가 놀러 가는 것도 안 좋지만 저녁 7시 이후에는요, 뭐 저수지나 뭐 강, 뭐 이런 데 바닷가 이런 데는 지나다니시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 수살귀라고 해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 이런 분들이 몸에 감겨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날삼제니까 더 조심하셔야겠죠? 날삼제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 앞으로 좀 안 좋았어도 날삼제 때는 완벽하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뱀띠 분들은, 특히나 기사생들, 89년생 뱀띠, 33살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가 웬만하면 지나다니시지 않으시기. 그러니까 물놀이도 안 가시는 게 좋죠. 자, 토끼띠들. 이분들도 30대세요. 87년생 토끼띠 분들. 토끼띠 분들은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말도 너무 많으신데 말이 화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강에서 맥주 한잔 하겠다고 가지 마세요. 똑같아요. 뱀띠랑 똑같아요. 근데 뱀띠야 뭐 날삼제라서 더 탄다고 하지만 토끼띠 분들은 대부분 신의 가물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부분. 토끼띠들도 문이 열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이라는 거는 우리는 귀문이라고 하거든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통로를 귀문이라고 하는데, 그분, 귀문이 열려 있는 분들이 토끼띠, 35살 정묘생 토끼띠 분들이 많으세요. 헛소리 합니다. 잘못 다녀오시면. 그리고 비 오는 날 운전하지 마시고, 물이랑 그냥 안 맞으셔요. 난 운전 되게 잘해. 근데 비 오는 날 유난히 안 보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눈이 뿌옇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놀러를 가야 돼요 하는 분들, 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지금 언제 가기로 했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인데 어디를 그렇게 다니셔? 마스크를 껴도 나는 조금 넘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갔으셨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토끼띠 분들은 굵은 소금을 아예 챙겨가세요. 굵은 소금을 챙겨가셔서 바닷가에서 놀고 샤워를 하신 다음에 뭐 온몸에다가 그냥 소금을 뿌리세요. 난 죽어도 놀러를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진짜 중요해요. 33살 기사생 뱀띠 분들, 오후 7시 넘어서는 절대 가지 마세요. 물가에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